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이동근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함이 바뀌셨는데 승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시장의 경계감이 확대되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뭐 사실 이제 간밤에는 뭐 뉴욕 증시가 좀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뭐 시장은 그 이번 그 CPI를 좀 대기하는 모드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동안의 그 미국 국채 금리의 흐름을 보면은 경기의 어떤 그 위축 이런 부분들이 뭐 좀 반영이 되면서 뭐 정책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는 어떤 그 연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하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연준의 어떤 금리 경로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좀 후퇴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기존에는 뭐 이제 2월 달에 0.25% 올렸고 3월 달에 한 번 더 올리면은 거의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다음에도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라는 또 이런 경계감들이 시장에는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금리 상승에는 이런 그 어떤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유지에도 이유로 작용되겠지만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네. 어떤 분위기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바꿔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뭐 단순히 경기 요인이 좀 긍정적이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경기 침체가 조금 이제 둔화가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둔화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상승을 하더라도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신흥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의 강한 경기 반등세예요. 사실 이제 뭐 경제 지표가 예상과 다른 좀 정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서프라이즈 지표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작년에 특히 상대적으로 뒤처였던 지역들의 회복세가 좀 강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은 좀 침체 우려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신흥 시장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면은 미국도 침체가 좀 지연되거나 경기 둔화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될 수 있고요. 네. 결국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해서 마냥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되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변동 가능성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은 이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변화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일었습니다. 근데 효과는 사실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대를 많이 걸으셨던 그런 투자자들께서는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지금 아직까지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만큼의 지표상의 효과는 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월 서비스 PMI 지수가 급등한 것을 제외한다면은 제조업 경기의 반등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산업 활동의 그 어떤 그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산업 활동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증을 하고 있고요. 다만 2월 들어서서는 확실히 어떤 그런 이런 지표들의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들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도시 동량의 회복이라든가 일간 경제지수 활동지수의 급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경제활동의 정상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중국 통화당국의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도 이런 그 본격적인 리오프닝 효과의 가시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 차원의 어떤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런 그 유동성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배경에는 사실 뭐 미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정책 금리를 사실 지금 인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중국도 부담이 있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 대신에 유동성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중국 정부가 유동성 확대를 펼친다는 부분은 극심한 침체에 빠진
높아진 부동산 경기의 안정과 반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각종 수요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뭐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라든가 또 춘제 이후에 본격화되고 있는 이동량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경제 정상화 속도를 감안했을 때는 리오프닝 효과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서 정책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월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리오프닝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내일 CPI 발표가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이벤트나 주요 지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는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시장 예상치는 전년 동월에 대비 한 6.2% 상승이고요. 뭐 전월에 6.5%와 이제 대비해 보면은 둔화세를 이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4% 상승하면서 전월에 5.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네. 0.4% 내지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이 또 인플레이션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이런 또 우려도 한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발표된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 따르면은 향후 1년간의 어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4.2%를 기록하면서 전월의 3.9%와 비교해 봤을 때 반등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선 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약간 그 이런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지금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이번 CPI가 시장의 기대 우려를 좀 완화시켰을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한편으로 뭐 소비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물가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 지표도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네. 또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 지수 또 그 밖에 이제 산업 생산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막바지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 뭐 코카콜라라든가 뭐 파라마운트라든가 시스코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하고요.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 중에서 한 70%가량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70%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난 3년간의 어떤 평균치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이런 전반적인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추이를 보면은 실적의 부진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각종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의 추가 상승 일단은 막힌 상황에서 뭐 신중론과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뭐 명확합니다. 이제 2,500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 역할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2,400대 중반에서 어떤 박스권의 지수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뭐 물가 상승의 둔화 흐름이라든가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라든가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라든가 뭔가 좀 낙관적인 요인들은 부각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금리 상승의 지속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지수의 어떤 그 상당히 좀 막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 그리고 어떤 시장 중심에서 계속해서 종목들이 부각되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좀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의 어떤 추가 상승은 뭔가 조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요. 결국 하방도 좀 막혀 있고 상방도 네. 막혀 있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그 박스권의 상단이 이탈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좀 지금 저항대를 뚫기 전까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장의 어떤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시장의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